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중등부 결승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예성여중, 화면 오른쪽에 황도중.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함에 있어서 좀 큰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자, 박수정 안쪽 연결 됐습니다. 박수정 슛골! 박수정! 스코어는 1대0, 황도중이 리드합니다. 네, 바퀴벌레 셀레브레이션을 저희랑 약속했었거든요, 박수정 선수. 네, 바퀴벌레 셀레브레이션이요? 네. 자, 항도 우승이라는 뜻을 들고. 네, 일단은 자, 지금 선수들이 다 같이 갔는데 일단은 먼저 반체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데 먼저 네, 한 골 더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겠죠? 자, 여기서 네, 자, 워터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신진 그렇죠.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자, 끝까지 이제 박스 안쪽 골문 쪽으로 침투하는 박수종의 움직임, 그리고 본인의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일단 주고 난 후에 네,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바퀴벌레 셀레브레이션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허둥지둥. 자, 관중석에서는 이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큰 환호를 보냈고, 정말 멋진 발재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예빈의 커트, 그리고 전유경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자, 이다영 골키퍼가 나와서 우선 처리를 해줬는데 박수정 그대로 슛! 네! 골! 박수정의 멀티골,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이번에 이다영 골키퍼가 네, 굉장히 좋은 판단으로 빠르게 나와서 볼 처리는 했는데 볼 처리가 조금 아쉽게 처리가 되면서 박수정 선수의 슈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단, 이제 앞으로 나오는 판단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더 확실한 볼 처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수정 선수가 손으로 이제 X를 만들면서 안 돼 안 돼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자, 이다영 골키퍼의 손을 막기는 했지만 그렇죠. 자, 뒤로 골문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박수정 선수의 영리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이다영 골키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가 나오면 좀 위축될 수 있는데 네,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경기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의 항도 우승이라는 피켓이 보였고요. 자,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안 돼, 안 돼. 뭔가 빠르게 침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 있어요. 봐도 됐고요. 슈팅! 네. 자, 황보민이가 잡아냈습니다. 아, 이번에 또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얼리 크로스가 네, 예성여중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추가 시간까지 이제 모두 지나갔고요. 자, 네, 유수진 선수가 차면서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현재 중등부 결승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박수정 선수의 멀티골로 황도중학교가 2대0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관중석에서 정말 열띤 그렇죠, 응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심의 필승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항도중학교, 화면 오른쪽에 김지현 원투패스 주었습니다. 좋아요. 김지현 잘 돌아섰어요. 아, 좋은 패스예요! 슛! 네. 하지만 그 전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 네. 일단 조혜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한 번에 깊숙하게 헤딩! 골! 자, 마지막에 네, 수비가 뻗어냈습니다. 아, 헤더가 골문을 맞고 나오면서 네, 아, 이번에는 굉장히 예상. 자, 볼을 다시 가져왔고요. 중앙에서 장효은 안쪽으로 연결. 조혜진이 한 번에 길게 걷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결승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포항 항도중과 충주 예성여중의 제18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중동부 결승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포항 항도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경...